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합니다. 날씨는 좋은데 야외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힘들죠. 특히나 그나마 그늘에 들어가면 좀 나은데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놈은 모기, 파리 이런 녀석들이 또 괴롭혀서 야외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인들 초대해서 야외에서 좀 이렇게 뭐 좀 하고 싶어도 모기가 너무 심하게 물리면 오래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야외에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정작 야외 생활이 필요한 시즌에는 야외 생활을 못하고 추울 때는 야외 생활을 못하는데 또 야외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보사이언스에 나온 살충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집 내부는 물론 집 외부, 개인이 외부 살충도 가능해?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오늘 많으시죠? 그래서 내부 외부 오늘 깨끗하게 살충해서 여러분들이 정원에서 지인들 초대해서 파티도 할 수 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꿀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저희 집 간만에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진순이 인사해. 우리 다신님한테 인사해 빨리. 자, 일단 첫 번째 국보사이언스에서 나온 프로텍 홈입니다. 홈, 집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리와 빈대 퇴치에 아주 효과가 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 나방파리, 뿌리파리 이렇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나 아시죠? 막 이렇게 음식물이나 아니면 과일 껍질 같은 거 방치하면 막 날아다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고 이제 나방파리 같은 애들은 욕실 같은 데 잘 있어요. 나방이 좀 날개가 조금 더 두껍고 좀 통통한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같은 거 실내에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식물이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을문사하는 경우에 이런 뿌리파리들이 식물의 뿌리들을 갉아먹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주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특히나 나방파리 요 녀석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나방파리가 막 살고서 이제 막 생을 다하고 마감할 때 이 몸에서 흰 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진대요. 근데 그 가루가 면역력이 좀 약한 어린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리들이 생겼을 때 보였을 때 분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제품 스프레이형이거든요. 뿌리기도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뿌려놓으면 좋은지 예방이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요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보시면 옆에 똑딱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누르고 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딱 누르면 잠깁니다. 안전장치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혹시나 이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아이들이라든가 또 뭐 밟아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안전용기로 담아져 있다. 자, 첫 번째 여기 어딜까요? 개수대입니다. 물을 가장 많이 쓰고 물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쪽에 항상 습하고 이 벌레들이 생육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가장 완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이런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초파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쭉쭉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거면 요 거름망까지 열어서 이 안쪽에 오장물 딱 풀고 그다음에 쭉쭉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시고 한 번 더 닫으시고 또 한 번 뿌리시고 또 닫으시고 또 한번 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살충 효과도 있지만 예방하는 얘가 또 발생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통 있죠? 이 안에도 이렇게 미리 뿌려주시면 이런 초파리라든가 이런 나방파리들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쭉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 구석구석 구석구석 그리고 이런 데 개수대 안쪽에도 미리 뿌려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수대에도 뿌려두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어쨌든 살충제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에 직접 닿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시고 그렇게 뿌려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 짜잔, 여기가 어딥니까? 예,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기 싫은 다용도시입니다. 각종 제품들을 짱 박는 곳이죠. 근데 그런데 보통 뭐가 있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도 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데 이곳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물을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써요. 우리나라의 배수구 보면 물이 있어야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면 어떻게 될까? 벌레라든가 냄새들이 굉장히 잘 역류를 합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용도실에 벌레 날파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데 안쪽에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분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탁 분사를 해서 파리랑 빈대 이런 것들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파리에 실제로 살충 효과가 있는지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데크 쪽에 파리들이 참 많아요. 요 녀석들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파리가 한 마리 보이시죠? 바로 뿌려보겠습니다. 자, 뿌렸습니다. 오, 오, 파리가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죠? 보이시죠? 어머머머. 얼씨구, 막 뜹니다. 지금 부르르 떨어요. 구석으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가. 오, 떨어진다. 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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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우와. 네,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끝내주죠. 바로 일격필살. 자, 저희가 이렇게 오렌지가 상한 거 버린다고 하길래 얻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 초파리 엄청나죠? 뿌려보겠습니다, 한번. 우! 초파리를. 자, 애들이 행동이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요놈 보이세요, 요놈? 요놈? 보이세요? 도망가지도 않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네. 여기 보세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발발발 떨고 있죠? 뛰죠? 어이구,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어이, 똑 들어있다. 예, 네, 효과가 굉장합니다. 얘네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보세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얘네들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아주 효과가 직방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23년도에 이 빈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환경부에서 보건용으로 빈대 퇴치제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게 빈대에 탁 뿌리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100% 살충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대가 만약에 출몰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 쭉 방제를 하시고 24시간 동안 방치해 두셨다가 그걸 세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라든가 호흡기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또 닿거나 마시거나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 나는 빈대가 안 생겼지만 또는 작년에 생겼는데 없어졌지만 올해 또 생길까봐 좀 겁나 예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냐? 벽틈, 침대 밑에, 서랍장 밑에, 뭐 에어컨 뒤에 이런 부분들 있죠. 약간 구석지고 그늘지고 습한 곳 그런 곳에 미리미리 뿌려두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빈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사용하셔서 파리, 빈대 이런 것들 꼭 한번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3년도에 빈대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왜냐면 일단 생기면 일이 커져요. 막 다 뜯어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 살충이 가능한 프로텍 유제품입니다. 유제.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쓰시면 되는데 대상 해충에 따라서 250배에서 380배 정도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모기 위주로 밖에 야외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 같은 경우에는 380배까지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야외에 습한 곳, 배수로 물이 고이는 곳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저희처럼 앞에 임야 비슷하게 산이 있는 곳 있죠. 이런데 모기라든가 각종 해충들을 방지해서 아주 쾌적한 정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이 물에 타서 희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시죠? 어렸을 때 방구차 뽕 하면 막 연기 와 쫓아내는 거. 그거 여러분들 사실 살충제예요.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르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냄새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무로 살충하는 방법까지 처음으로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렇게 다양한 용기에 맞게끔 해서 380배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중간 용기, 중간 용기 5리터짜리거든요. 5리터짜리인데 옆에 4리터까지만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리터 정확하게 넣습니다. 저희가 오늘 4리터를 방제할 거기 때문에 이 유제를 10.6ml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량컵을 작은 걸 준비했고요. 10.6ml 네, 됐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으시고 한번 잘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흔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흩날리듯이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바지, 긴 팔, 그다음에 마스크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보안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안경까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친환경 살충제나 이런 거 많이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보안경 하나 구매해 놓으세요.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어깨에 간단하게 메고 보통 여러분들 정원에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여주고 싶은 곳. 이거 뭔지 보이세요,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고, 여기에. 근데
다들 여기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 들여다보기 싫거든. 알고 있지만 잊고 지낸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런 데서 목이나 각종 벌레, 해충들이 드글드글하게 자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미리미리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충이 있으면 욕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뿌려놓으면 예방도 됩니다. 여기에 물이 항상 일정 수준 정도 고여있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계속 고여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유충이라든가 각종 벌레들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잔디로 덮여있으니까 그늘도 형성되니까 벌레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데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덮어놓고 자 이쪽으로 가시죠. 자 그리고 저쪽에서 배관이 흘러와서 이쪽에 배관이 또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또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자 안쪽에다 뿌려주시는 겁니다. 신나게 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이 우수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안에 모래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안에 벌레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안에. 그리고 요걸 뿌려놓으면 약재가 물 위에 어느 정도 떠 있다고요. 그러면 요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걸 뿌리실 때 실제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직접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예방하는 거, 미리미리 뿌려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우리 정원 배수로입니다. 저희 앞쪽이 땅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물이 저희 앞쪽 이렇게 배수로로 지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배수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어떨까요? 습하고 벌레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정원 옆이나 집 옆에 이런 배수로 부분 있죠? 아니면 자연적으로 물이 좀 많이 흐르거나 조금 음습한 곳 이런 곳에 쫙 뿌려놓으시면 벌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미리 살고 있던 애들 있죠? 한 방에 오늘 다 재산날 되는 겁니다. 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식물도 있죠? 꽃 같은 거 너무 약한 것들 이런 데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금 이렇게 울창한 데는 조금 더 많이 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수구, 우수로, 천연 배수 되는 곳들, 음습한 곳들 이런 곳에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해충이라든가 모기, 벌레들이 발생 빈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빈대와 바퀴벌레까지 방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효과는 강력하지만 이게 또 저독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뿡 방구차 버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시연하기 위해서 장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물에 희석할 때는 용량이 380대 1이었거든요. 경유나 등유에 희석할 때는 300배로 희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량이 2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 요거 6.7mm만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들어가죠? 이거 한 병 사놓으면 엄청 오래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제품은 연막 제품이기 때문에 화기가 없는 곳, 그 다음에 넓은 장소, 산이나 임야, 들 이런 데 살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내라든가 밀폐된 장소, 화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가정용 방독면이 있으시면 쓰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강력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모기들이 저런 산 밑에 습한 데서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쫙 뿌려놓고 나면 한동안은 모기가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인들 놀러 오시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방제 한번 싹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모 방법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구차 버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충 이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방구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 있죠.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미만으로 되는 작은 데 그리고 아니면 마을에서도 동네가 좀 너무 작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제 자체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을들 있죠. 소규모 단지들 이런 데서
공동구매로 비용 조금씩 각출하셔갖고 구매하셔서 돌아가시면서 방지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제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살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집 안에서 쓰는 것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환경부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들 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는데 이렇게 방제를 해서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인들이 이제 보통 더울 때 많이 놀러 오잖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 이제 전날 한번 방제를 싹 해놓으시면 야외에서 모기나 이런 해충 없이 아주 쾌적하게 홈파티, 그 다음에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구매해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관리해 주시면 보다 쾌적한 전원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